네, 오늘의 베테랑 이은철 위원장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예. 원자력 발전소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? 화력을 계속 늘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를 원자력이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그 좋을 것 같습니다. 나는 그냥 전문 정보 정도만 알고 있다. 어느 쪽이십니까? 아무 투자. 예. 겸손한 대답을 해주셨어요. 멋진 나왔습니다. 멋진 말입니다, 그게. 어떤 기관입니까? 소개를 해주시죠. 그래서 건설 단계부터 좀 기기 공급하는 것부터 만드는 것부터 이런 걸 좀 앞서가야 되겠다.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안전위원회라는 게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 지금까지 이제 원자력 발전이 주로 위주가 돼 있었는데 방사선을 이용하는 그 산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. 네. 국민들이 직접 그 이제 먹거나 하는 이런 농식품, 뭐 수산물 이런 데에서 이제 우려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철저하게 좀 조사도 하고 있고 수소 폭발은 뭐 전에부터 알고 있던 현상이니까 충분히 이제 대비해 왔었는데 이번에 좀 더 강화하는 조치를 했고요.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원자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위원장님의 신념 같은 게 좀 엿보이네요. 가장 중요한 게 안전 아니겠어요? 네. 다른 건 뭐 다 후순이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체크하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. 네. 네. 위원장님이 어떤 그런 신념에 함께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공감하시는 국민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. 예. 네.